오늘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합성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5월 제조업 PMI가 62.1로 집계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바 있는데 오늘 확정치가 나오니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랜들 컬스 연준 부의장의 연설도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연준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5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예비치는 70.1로 집계가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는데요. 오늘 확정치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더불어서 오늘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일자리 회복세가 뚜렷해 보입니다. 역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이 차이신 이 서비스업 PMI 지표 그리고 종합 PMI 지표가 모두 발표가 됩니다. 네,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는 52로 집계된 바 있는데요. 원자재 값의 급등 부담이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ADM 코리아가 신규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신규 상장되면서 임상시험 테마주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현재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